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해내야 될 때, 해내지 못했을 때 나오는 마음에서 실망 혹은 좌절, 절망 이런 데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 발 더 내딛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심이 나오고 그다음 발심이 나와서 한 발 더 가야 되는데 그걸 합쳐서 분발심이라. 분심은 뭐냐? 아니 이거 해낸 분들도 사람이잖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못해? 하고 끌어내는데 이때 이제 공부를 좀더 자세히 깊이 한 분들은 내가 전지전능한데 이거 하나를 왜 못하겠어? 하고 분심을 내고 그리고 다시 발심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내서 한 발 더 내딛는 분발심이 있어야 자신이 늘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특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심이라는 길인데 무분별심 줄여서 무심의 길을 가라. 그 무심의 길이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심해 있는 게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분발심으로 예를 들면 1분 무심해 있었잖아요. 오늘은 2분이나 됐네 이렇게. 내가 해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와 오늘은 3분 했다. 그럼 뭐 10분 했다. 이렇게 늘려나가는 노력으로 차츰차츰 무심삼매에 들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무심해서 여러분들이 있다 보면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됨으로써 오는 기쁨, 희열, 환희 이게 드디어 내가 죽을 까발을 넘어서는 거죠. 아, 나는 빛이라 죽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삶의 방향, 방법이 달라진다. 그럼 죽지 않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이 지구가 그럼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고 지구와 내가 하나 돼서 같이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구가 인연과보의 법칙, 인과법 혹은 인연법, 연기법 이런 표현으로 인연과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내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늘 사실은 깨어 있어서 인과에 맞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려면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가는 분은 항상 마지막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관찰해 보면 아 모든 것이 빛의 나툼이네 모든 파도가 곧 물이네 이러면서 둘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갈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럴 때는 번뇌가 곧 보리다 하는 이 말이 자신은 실감이 나죠.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그냥 갈 뿐 하고 가게 됩니다. 아, 또 내가 또 놓친데 뭐 이런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쭉 갑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다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깨달은 단계를 불지라 그러고 깨어 있는 단계는 열애지라 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계를 둔 것도 그만큼 깨어 있는 공부가 중요하다 하고 단계를 놓고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단계 자연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연지를 일반적으로 산이나 들이나 풀이나 나무 이런 자연도 자연이라고 부르지만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 연자는 글을 연자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는 단계에 있을 때 자연지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오직 영의 삶을 사니까 일체 종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은 전지전능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단계가 정확히 있으니까 공부 단계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스텝 밟듯이 계단 밟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깨달아져 있는 걸 아는 상태, 그러면 그것을 깨어 있는 상태, 또는 깨어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단계까지 와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이렇게 전지지능한 영의 느낌을 받아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서 불지, 열애지, 자연지, 일체 종지 이런 단계의 성장 과정이 있다. 이렇게 그 모두가 본래 갖추어져 있지만 자신의 혼이 확인해 가는 과정을 자신은 성장 발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로 자신이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르게 하시고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